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요즘 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온도만큼이나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열치열이란 말을 쓰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젊은이들 층으로 해서 뭐 30, 40대, 뭐 50대까지 펼쳐지고 있는 게 몸짱, 뭐 식스팩, 건강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건강 전도사이자 스포츠 트레이너인 우리 안올동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도사 안올동입니다. 네. 네. 오, 실제로 보니까 몸이 굉장히 네. 좋으신데요. 네.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아, 요즘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요. 네.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가서 건강 강의하고요. 또 이제 주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장들 그런 수련회 가서 주로 건강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올동이라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외국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아주 뭐 한국 냄새가 무심무심 풍기시는데요. 네. 정말로 완전 한국인, 토종 한국인이고요.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안올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네네. 왜 안올동이냐.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사연이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 사연을 잠깐 밝혀주신다면. 제가 어릴 때 네. 원래 이제 유도 선수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어제 또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네네.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전학 간 학교에 유도부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보면 딱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네, 뭐 겸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저희 때는 이제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지만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는 가야겠고 해서 씨름을 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보다 유도는 무술이라 생각했는데 씨름은 그냥 살찌고 그런 게 싫어서 네, 일단 등치를 키워야죠. 네, 그래서 이제 씨름이 재미없어서 그만뒀는데 공부는 못하고 등치는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됐는데 네네네. 그날 친구들하고 정심을 먹고 그 학교 교문을 나가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동시상영 영화를 했었는데 한쪽에선 뽕이라는 영화를 하고 한쪽에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했는데 네. 친구들이 다 뽕을 보자고 그랬는데 저도 뽕을 보려고 했는데 저만 관을 잘못 그때 들어가서 그때 인기였어요. 네. 저만 관을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아,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아시죠? 나체. 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사람 몸이 저렇게 될 저렇게 완벽할 수도 있을까.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불량 청소년 마음에 이 근육을 만들고 싶은 열정이 타오르면서 어쩌면 하나의 꿈이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바로 체육관 등록하고 그렇게 쭉 와서 지금 안올동. 아, 그래서 안올동. 네. 실례지만 본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본명은 홍길성입니다. 아, 네. 네. 아주 한국적인 냄새가 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안올동 대표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미스터 서울 1위입니다. 네. 그리고 2005년 미스터 고향 그랑프리, 네. 2006년 미스터 경기 헤비급 1위,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 선수 및 다수의 보디빌딩 대회 뭐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네. 계십니다. 지금은 또 본격적으로 또 우리 일반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 전도로서 나섰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요즘에 재능 기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아마 2007년부터 아마 이 웨이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UCC로 올리는 재능 기부를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보통 그 영화에서 천만 명 정도 보면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영상 총 조회수가 2,400만 조회. 와. 그럼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외국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SNS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외국 친구들이 그렇게 친구 신청을 영어로 네,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OK만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 2007년부터 UCC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뭐 많은 따르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킬로그램이 나갈 때 몇 킬로에서 한 몇 킬로 정도 한번 빼보시거나 또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178kg짜리 남자아이를 맡아서 했는데요. 네네네. 지금 몸무게가 90kg입니다. 아, 그분 저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네, 이슈가 네. 됐는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 몸에서 한 사람이 나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고기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삼겹살 구워 보셨잖아요. 뜨거운 불에 구우면 겉만 타거든요. 네네. 은은한 불에 천천히 자꾸 뒤집어줘야지만 속까지. 다이어트는 네. 천천히 꾸준히 해요. 그러면은 요즘에 네. 뭐 이렇게 빨리 빼고.